1번. 자, 두 곡선으로 둘러싸여져 있다. 그리고 X는 E로, 두 곡선과 직선 X는 E로 둘러싸여져 있다. 이 넓이 구하라. 이 맞는데. 자, 대략적으로 쌤이 한번 해봅시다. 지금 뭐냐면, 얘는요, XL편이 1이에요. 그리고 얘는 XL편이 1이죠. 둘 다. 근데, 지금 봐봐. 쌤이 요거를 정근선 2분의 1로 잡을게요. 첫 번째 놈은 여기서 시작해서 1이라는 지점을 지나가고 이렇게 되고 있는 놈이다. 맞지? 이게 LNX야. 그 다음에 두 번째 놈은 뭐냐면 정근선이 2분의 1이기 때문에 2분의 1에서 어차피 똑같이 얘를 지나가죠. 그러니까 얘는 이런 식으로 되고 있다고. 맞죠? 자, 그래프가 두 개가 따로 그려졌어요. 어차피 우리는 둘러싸인 넓이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프의 개형 정도는 알아야 문제가 편해지죠. 그리고 X는 E. 자, 요 지점을 내가 X는 E라고 합시다. 됐어요? 그리고 둘러싸여진 부분이야. 이제 다 했죠? 실제로 넓이는 여기 나오는 요 부분에 해당하는 넓이다 이거죠. 맞나요? 자, 넓이 구하려고 그럼 뭐 하면 돼? 위에서 아래 거 빼고 1부터 E까지 적분하면 됩니다. 맞죠? 자, 일단 씩 적어볼게요. 인테그랄 1부터 어디까지? E까지. 자, 누구에서 누구 빼야 돼요? LNEX-1에서 LNX 빼야 되지. LNEX-1 빼기 LNX. 됐나요? 에 대한 적분입니다. 자, 근데 적분 따로따로 하면 되긴 되는데요. 알고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공식 한번 적고 합시다. 자, LN 인테그랄 LN AX 플러스 B 그리고 인테그랄 LNX. 자, 이거 적분하는 건데, 자, 이거 적분하면 어떻게 나와요? LNX 적분하면 이제 외웠죠. 이거는 XLNX 마이너스 X이 나오죠. 맞지? 그럼 얘는 적분하면 어떻게 나와? 얘는 적분하면, 자, 얘는 X A분의 B 더하기 A분의 B의 LN 똑같이 한번 뒤에 거는 무조건 X예요. 당연히 적분하면 C는 적어줘야 되겠지만 내가 지금 알려고 하는 게 이게 아니죠. C값이 아니고 다시 LNX 적분하면, 쌤 이거 증명 안 할게요. 지금 증명하려고 그러니까 시간이 좀 아까워서. LNX는 이거 부분적분 적분하죠. 얘도 마찬가지 부분적분은 적분하면 돼요. 부분적분은 적분하면 X 플러스 A분의 B에 LN AX 플러스 B 빼기 X 더하기 C 이렇게 나와요. C는 지금 필요 없고 그래서 쌤이 좀 빨리 하려고 얘 적분합니다. 맞죠? 얘 적분하면 어떻게 나와요? 얘 적분하면 지금 AX 플러스 B를 적분한다. 그러면 자 바로 갈게요. 적분 뭐 한다? X 2분의 마이너스 1이죠? 맞나? LN EX 마이너스 1 빼기 X 맞죠? 빼기 LNX니까 LNX 적분하면 얼마나 원래? X LNX 마이너스 X니까 부호 다 반대로 바뀌면 요렇게 나옵니다. 이게 알고 있으면 빨리 끝나는 거죠. 자, 정리합니다. 마이너스 X 플러스 X 없어지고요. 그냥 이제 E만 집어넣어라 이거죠. 자, E 집어넣을게요. E 집어넣으면 E 빼기 2분의 1에 LN E 빼기 1 여기 E 집어넣으면 빼기 E에 LN E 맞나요? 그냥 E 적읍시다. 그 다음에 1 집어넣으면요 이거 0되고 이거 0되니까 날라갑니다. 그냥 이게 끝이죠. 자, 이거를 정리하라는 건데 쌤 LN이 적어놓자. 왜 적었냐면 얘들 지금 다 LN에 올렸는데 LN에 올립시다. 자, 봅니다. 얘 올라가고 얘도 올라가고 빼기니까 뭐 하면 돼요? 나누기 하면 돼요. 그럼 LN 자 분자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2E-1에 2E-2분의 1제곱 그 다음에 얘는 올라가면 E에 E제곱 이렇게 나오겠네. 맞나요? 그럼 요거와 요거 모양 똑같으니까 K값이 얘가 되겠죠. E 빼기 2분의 1. 답은 2번이에요. 되겠나요? 2번. 그림과 같이 자 0부터 파이 범위 안에서 지금 문제에서 어떻게 되있냐 sin x 그래프가 하나 있고 그리고 얘를 평행이동시켰어요. x축으로 a만큼. 그래서 요 원점이 a로 움직였겠네. 자 이렇게 이동시켰는데 자 요 곡선이 이 곡선과 x축으로 둘러싸여져 있는 요 색칠해 있는 부분의 넓이를 뭐하더라? 2등분했다 이거죠. 자 이미 알고 있겠지만 쌤이 지금은 우리는 어느 정도 돼 있다 가정하고 하기 때문에 sin은 0부터 파이까지 적분하면 2 나옵니다. 맞죠?
여기서부터 이까지 접근하면 이 나와요. 기본 접근 해보세요. 모르겠으면. 자, 이거 이 나오면 요넓이 요넓이가 둘 다 각각 뭘로 나온다 이거? 1로 나온다 이 말이죠. 맞지? 자, 근데 보면 알겠지만 똑같은 그래프거든? 그럼 요 만나는 지점이 요렇게 내렸다 치면 얘들 둘이는 무조건 또 대칭이죠. 원래 사인 그래프 자체가 대칭이기 때문에 얘랑 얘 모양이 똑같이 대칭이에요. 그럼 요 점은 어떻게 되냐? 요 점은 얘들 둘이의 중점이잖아. 그러면 2분의 A 더하기 2분의 파이 뭐 이렇게 되겠다. 맞지? 그 다음에 요 넓이, 요 넓이가 얼마 돼야 돼요? 요 넓이는 2분의 1입니다. 맞나요? 또 요 넓이도 얼마 돼야 돼? 2분의 1이죠. 그러니까 이거 둘 다 2분의 1, 2분의 1이야. 그래야 이 전체가 1 되거든. 그럼 난 이 넓이로 구하자. 왜? 여기 A 가 있으면 A부터 2분의 1 더하기 2분의 파이 해버리면 식이 조금 A값을 모르기 때문에 지금은 귀찮죠. 파이는 어차피 상수니까. 자, 접근해버립니다. 그냥 바로 사인입니다. 그냥 사인 됐나요? 사인 어디부터? 2분의 A 더하기 2분의 파이부터 파이까지 누구를? 사인 X 접근하면 되죠. 맞죠? 접근할게요. 마이너스 코사인 X를 2분의 A 더하기 2분의 파이, 여기는 파이. 자, 이렇게 됐네. 집어넣읍시다. 코사인 파이 집어넣으면요 마이너스 1, 앞에 마이너스 있었으니까 플러스 1 됐나? 자, 요거 집어넣을게요. 백인데 플러스로 바뀌겠죠? 코사인 2분의 파이 더하기 2분의 A예요. 자, 근데 요거 일반각 성질 이용하면 코사인 2분의 파이 붙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얘는 사인으로 바뀌죠. 각은 2, 4, 5면이니까 마이너스입니다. 사인 2분의 A가 돼버려요. 됐나요? 자, 근데 이 넓이가 지금 한 게 얼마다 이거? 2분의 1이라고. 그럼 얘도 지금 얼마 돼야 돼요? 2분의 1이겠죠. 그러면 사인 2분의 A도 뭐가 된다? 2분의 1이다. 자, 사인 2분의 A가 2분의 1이란 말은 A는 당연히 요게 지금 6분의 파이 돼야 되니까 맞나요? 2분의 A가 6분의 파이가 돼야 되니까 양변 2 곱하면 얼마 나온다? 3분의 파이. 요렇게 나오겠죠. 이해됩니까? 답은 2번 정도 나오겠네요. 2번. 3번. 자연수 n에 대하여 함수 fx는 x의 n제곱의 1-x라고 되어 있어요. 자, 여기 보면 1부터 집어넣으라고 했으니까 자, 1부터라고 가정해 봅시다. 자, 지금 보면 딱 알겠지만 여기가 0이고 여기가 1이에요. 그럼 봐봐. n이 1일 때는 2차죠. 2차. 맞지? n이 1일 때는 이런 식으로 나온다. 그러니까 얘들 둘이는 무조건 지나갑니다. 만약에 n이 2라면 어떻게 돼야 돼? 형태부터 알아야 우리가 정리하기 편하죠. n이 2가 들어가버리면 이게 3차거든요. 3차인데 최고차항이 음수니까 오른쪽 위에서, 저 왼쪽 위에서 내려오겠죠. 단 x가 두 개 있으니까 접하고 내려옵니다. 이렇게. 맞나요? 이 그래프랑 이 그래프가 같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지금 개형을 언급하고 있는 거야. 또 n에 뭐 집어넣으면? 3 집어넣으면 4차가 되죠. 맞죠? 4차인데 뭐 하는 거야? 4차는 원래 굴곡이 몇 번이에요? 4차는 굴곡이 3번이 생겨야 되죠. 근데 여기서 3개가 집어넣었잖아. 그러니까 얘는 올라갔다가 여기서 이런 식으로 됐다가 다시 내려가는 거죠. 맞지? 4차. 2개형이죠 이거. 4차. 그 다음 5차도 마찬가지죠. 똑같아요. 그러니까 계속 해봤자 어차피 이쪽에 있는 넓이가 하나씩 생길 거라고. 당연히 범위는 0부터 1까지고요. 맞지? 자, 그래서 X축으로 둘러싸인 넓이를 구하라 했기 때문에 뭐라 하면 돼요? 넓이 그대로 구하시면 돼요. 계산합시다. 자, 인테그랄 어디부터 어디까지? 0부터 1까지. 요거 풀게요. 쌤이 바로 마이너스 x의 n제곱 n 플러스 1제곱 맞지? 그 다음 맞죠? 그 다음에 플러스 뭐예요? x의 n제곱 요거에 적분하세요 이거죠. 자, 이거 적분하겠습니다. 적분하면 어떻게 나오지? 얘는 마이너스 n 플러스 2분의 1의 x의 n 플러스 2제곱 맞죠? 더하기 그 다음에 n 플러스 1분의 x의 n 플러스 1제곱 요렇게 나옵니다. 지금 난 적분값 구하고 있는 거야. 얘는 넓이라고 했지만 난 지금 적분 구하고 있어요. 당연히 음수 나오겠죠 얘는. 자, 일단 정리하면 양수 나오나? 양수 나오겠네. 자, 일단 집어넣읍시다. 1 집어넣으면 얼마 돼요? 마이너스 n 플러스 2분의 1 더하기 n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됩니까? 1은 있으나 많으니까. 그 다음에 0 집어넣어봤자 0 되죠. 결론적으로 이렇게 나온다고. 이해됩니까 지금 형태가? 이거에 대한 뭘 구하래요 우리는? 이거에 대한 뭘 구하래? 넓이를 구하래. 단, 난 지금 넓이를 구했잖아.
극한만 쓰면 되죠. 급수니까. 따라서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여기에 리미트 N은 무한대로 보내면 되고 얘들이 N 플러스 1 항상 작은 거를 앞에 그래야 규칙이 쉽게 보인다 했죠. 자 집어넣읍시다. 리미트 N은 무한대로 가고요. 1부터 집어넣으면 2분의 1 빼기 3분의 1 이런 식으로 가면 마지막 뭐 남아요? N 플러스 1 빼기 N 플러스 2분의 1 이렇게 나오죠. 실제로 여긴 K입니다. K 됐죠? 자 이렇게 나오고 이거 하나씩 이렇게 없어진다고 맞지? 그리고 N에 무한대 집어넣으면 얘는 0으로 가죠. 결론 답은 얼마다 이거? 2분의 1이다. 깔끔하게 나오죠 이 문제는. 4번 함수 fx는 a의 2x 제곱 더하기 b 곱하기 2의 마이너스 x 제곱에서 자 x에 1 집어넣으면 극소값 2, 2를 가진대요. 자 일단 조건부터 해봅시다. x에 1 집어넣자. f1은요 집어넣으면 a 2 더하기 b 2의 마이너스 1 제곱이죠. 맞지? 이게 뭐로 나온다? 2, 2로 나온다. 두 번째 극소값이 나왔다는 말은 미분한 자리에 x에 1 집어넣어버리면 무조건 0 나옵니다. 그래서 미분부터 해봅시다. 얘 미분합니다. 얘 미분하면 어떻게 돼요? a의 x 제곱 그대로죠. 얘는 마이너스 생기고 b의 2의 마이너스 x 제곱 이제 맞아? 또 여기에 1 집어넣자. 1 집어넣으면 a, 2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b의 마이너스 1 제곱 이거는 무조건 뭐 된다 이거? 0 된다 이 말이야. 그러면 얘들 둘이 그냥 바로 연립방식 써도 되겠네. 모양 똑같으니까. 두 개 더해버리면 얼마 돼요? 2AE가 2E가 돼버리죠. 어? A는 얼마다 이거? 1이네. 맞나요? 자 A가 1이면 어떻게 돼요? B는? A 1 집어넣었어요. 그럼 여기 2 되죠. 맞죠? 집어넣을게요. 2 더하기 2분의 B입니까? 이게 2E가 되고 양변이 2 다 곱해버려. 2 다 곱해버리면 2제곱 더하기 B는 2E제곱이고 넘어가면 B는 2제곱이 되겠네. 맞나요? 자, 여기까지 다 나왔어요, 이제. 이제 뭐 하자, 또? 뭐만 정리하면 돼요? 대입에서 문제 4로 안 들어가면 되죠. FX는요, A가 1이니까 2의 마이너스 X제곱이고요. B가 2의 제곱이에요. 그러니까 플러스 2의 2 마이너스 X제곱이네. 아, 이게 플러스 X제곱. 오케이. 자, 이렇게 됐다. 이때 뭐 하자? 얘를 fx의 그래프와 y축으로 둘러싸이니 그러면 그래프 개형을 대충은 알아야 돼요. 맞지? 자 미분한 것부터 정리해보자. 이거 0 될라 그러면 이거 0 될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쌤이 적어볼게요. a가 2의 x제곱이에요. 2의 x제곱 맞지? 자 집어넣고 정리할게요. 자 근데 잠깐만 이거 할 필요가 없겠다. 맞지? 왜 그러냐면 x가 1에서 2이고 봐봐 원래 그래프 한번 봅시다. 원래 그래프 이거요. 산수유기화 써버리면 어떻게 돼요? 산수유기화 써봅시다. 얘 최소값이 나오겠죠. 얘는 크거나 같습니다. 2 루트 얘들 둘이 곱해버리면 2의 제곱이니까 이거 얼마 돼요? 2가 돼요. 아 그러니까 얘는 지금 그래프 개형 대충 볼게요. 지금 x가 1이라는 지점에서 y값이 뭐인? y값이 2, 2로 나오는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나온다 이거야. 이해됩니까? 지금 무슨 말 하는지. 자 요 지점이 2이겠죠.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다 이거죠. 됐나요? 그러면 아이고 쌤이 그래프를 너무 떨어져서 그랬네. y축하고 만나는 지점이라 했으니까 쌤이 요렇게 합시다. 자 요렇게 하면 이게 2이다 맞지? 이렇게 됐을 때 요 부분을 넓이고 하라는 거잖아 지금. 맞죠? y는 2이랑 y축이랑 그래프랑 둘러싸여진 거. 그럼 뭐 하면 돼요? 범위는 0부터 1까지고요. 그냥 요 놈을 적분하면 돼요. 됐나요? 적분합시다. 0부터 1까지. 자, 요거 적분하자. 2의 x제곱 플러스 2, 2의 2 마이너스 x제곱을 적분하자 이거죠. 적분하면요. 2의 x제곱 마이너스 2의 2 마이너스 x제곱에 0부터 1까지고요. 2 집어넣으면, 1 집어넣으면요. 2 빼기 2 되죠. 맞나요? 0 집어넣으면 1 빼기 0 집어넣으면 2제곱 되죠, 이거. 됐나요? 자, 요거 적분하면 지금 우리 요거 적분하면 이 넓이 나옵니다. 맞나요? 이제 뭐 빼면 돼? 요 사각형 넓이 빼면 되지. 자, 일단 요거 적분한 것부터 할게요, 쌤이. 쌤이 요 넓이 구한 거다, 지금. 미안, 쌤 말을 안 하고 그냥 구해버렸다, 맞지?
자, 요거 정리하면 2제곱 마이너스 1 나오는데, 이게 2제곱 마이너스 1인데, 요 사각형 넓이는 뭐야? 2이죠, 2. 1 곱하기 2이니까, 맞지? 그래서 전체 넓이는, 요 넓이는 얼마 나온다, 이거? 2제곱 마이너스 1에서 2이를 또 빼주면 되죠. 맞지? 답은 1번 됩니다, 1번. 되겠나요? 5번.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수열이 보세요. 얘는 3의 배수 2 뺀 값, 3의 배수 1 뺀 값, 얘는 3의 배수 값. 이런 식으로 수열이 뭔가 규칙으로 나온다. 이때 S3n에 대한 극한을 구하라 했죠. 그럼 S3n을 일단 찾아야 돼요. 잘 보세요. S3n은요.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자, A에 됐나요? A에 3K-2 더하기 A에 3K-1 더하기 A에 3K 요렇게 되죠. 이렇게 나오면 1 집어넣으면 1, 2, 3, 2 집어넣으면 4, 5, 6 이렇게 나와버리기 때문에 N 집어넣으면 마지막 3N까지 더한 값이 나와요. 맞나요? 요거 그대로 집어넣습니다, 쌤이. 자, K는 1부터 N까지 문제에서 다 나왔어요. 얘는 2N-1 분의 1이고요. 더하기 얘는 2N분의 1이고요. 빼기 N분의 1이죠. 자, 근데 여기서 이게 빼기가 나왔기 때문에 쌤 얘는 잠깐 놔두고요. 얘는 또 뭐냐면 쌤 나눠서 한번 적어볼게요. 나눠서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요거 정리해볼게요. 얘는 1, 2, 3, 4, 5, 6 이렇게 나오는 놈이죠. 맞지? 나눠서 적을게요. 일단은 2N-1분의 1 더하기 2N분의 1 맞나요? 그 다음에 뒤에 거는 그대로 쌤이 적어놓을게요. 빼기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얘는 이거 K입니다. K 쌤이 잘못 적었다. 이건 K다. 그럼 얘는 뭐 돼요? K분의 1 됩니까? 맞죠? 이거 다 K예요. 쌤이 지금 자 이렇게 됩니다. 근데 요거 봐봐. 요거는 1 집어넣으면 1, 2 2 집어넣으면 3, 4 N까지 집어넣으면 얼마 돼요? 2N까지 나오죠. 그래서 얘는 요렇게 바꿀 수 있죠. 시그마 K는 1부터 2N까지 K분의 1 요렇게 적을 수 있죠. 맞지? 1 집어넣으면 1, 2 나왔잖아. 맞지? 1, 2 2 집어넣으면 3, 4 그래서 N 집어넣으면 2N-1 2N까지 나오는데 분모가 그냥 1부터 2N까지 집어넣는 형태가 똑같아요. 그럼 빼기 얘는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뭐 돼요? K분의 1입니까? 이해했어요? 여기까지 나오죠 일단. 지금 이런 식에서 내가 요걸 생각해 봐야 돼. 그럼 얘가 지금 뭐냐면 봐봐.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쭉 해서 N-3번째 항, N번째 항, N+3번째 항 쭉 해서 A, 2N까지 항인데 얘들 다 더한 값인데 쌤 더하긴 생략했어요. 더한 값인데 여기에서 뭘 해라?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합을 빼버리래. 그럼 이까지 다 지워버리면 되죠. 이거 빼버렸으니까. 그럼 남는 건 뭐만 남아요? N+3번째 항부터 2N까지 항만 남아요. 그러면 이걸 다시 쌤이 표현하기에 K는 N+1부터 2N까지 K분의 1 요렇게 해도 됩니다. 맞죠? 자 근데 이거를 1부터로 정리해야 우리가 편하기 때문에 쌤이 1부터 정리하려고 그러면 요렇게 되겠죠. 봐봐. 원래 N이 있었으면 내가 지금 정리할 거 n 플러스 1부터 2n까지니까 맞지? 얘는 n 플러스 n까지니까 변수만 본다면 n 플러스 1, n 플러스 2, n 플러스 3에서 n 플러스 n까지 나오죠. 그래서 n 플러스 k라 하고 k는 1부터 n까지 들어가면 되죠. 그러면 n 플러스 1부터 n 플러스 2, n 플러스 n까지 들어가니까 됐나요? 요렇게 나온다고. 자, 딱 봐도 결론적으로 이걸 리미트 써야 되겠죠? 맞지? 딱 집어넣어 볼게요. 요거를 이제 그럼 리미트 n은 무한대로 가고 자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자 n 플러스 k분의 1 곱 요까지겠네 맞지? 자 요게 끝이에요. 이거 적분 정리하라는 건데 이거 우리 어디서 배웠어요? 급수와 정적분 관계 맞나요? 이렇게 나오면 지금 k가 나왔을 때 k 밑에 n이 있어야 되거든. 맞나요? 그럼 내가 여기에다가 뭐 해줘? N을 깔아버려요. 됐나요? 그럼 다시 여기도 마찬가지 뭐 해주면 돼요? N을 깔아주면 똑같은 식이 되죠. 자,
리미트 n은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자, 요거 정리하면요, 1, 요거는 n분의 k니까 1 플러스 n분의 k 분의 1 곱하기 n분의 1 이렇게 나오죠. 자, 정적분으로 바꿉니다. 보세요, 인테그랄. 지금 내가 뭘 치환해야 돼요? 내가 요걸 치환했다. 요걸 통으로 치환했어요. 요걸 통으로 치환하면 1 플러스 n분의 k를 잠시 내가 뭐 x라고 한다. 그럼 어떻게 돼? 자, k 1 집어넣고 n에 무한대 가버리면 어떻게 돼요? 1분의 무한대니까, 무한대 분의 1이니까 이거 1 되죠. 1부터. 그 다음에 n 집어넣고 무한대 해봤자 분모분자 차수 같으니까 1. 범위 2까지 나옵니다. 맞죠? 그리고 뭐한다? 요걸 내가 x로 잡아놨으니까 x분의 1. 그리고 n, k의 개수죠. k의 개수가 지금 n분의 1인데 그 n분의 1이 뭐냐? dx죠. 맞죠? 이거 적분하면 ln x 됐나? 어디까지? 1부터 2까지고 얘는 ln 2 빼기 ln 1이니까 답은 ln 2가 됩니다. 됐나요? 6번 y는 루트 2x 플러스 6이라는 그래프가 있어요. 그리고 그 위에 한 점이 있어요. 대충 쌤 대충 따라가 그려봅시다. 자, 여기는 마이너스 3,0을 시초점으로 간다. 맞지? 됐어요. 그 다음에 얘는 무리함수니까 여기서부터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죠? 맞나요? 이런 식으로 그려집니다. 그리고 뭐 y축이 좀 있다. 자, 이 위에 한 점에서 수직이고 이 위에 한 점을 아무 때나 잡았어요. 이렇게. 맞지? 거기에서 접선을 껐는데 접선과 수직이야. 법선이라고 그러죠. 요 접선의 수직인 놈은 뭐야? 당연히 이렇게 그어집니다. 맞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어지는데 이 직선이 원점을 지난대요. 그러면 이렇게 되겠네. 이해됩니까? 요 직선인데 요 직선하고 요 그래프하고 x축으로 둘러싸인 넓이 구하라는 거야. 자, 그러면 넓이 구하려고 그러면 우리 이 식은 알죠? 자, 이 식은 내가 찾으면 되죠. 그 다음에 요 교점을 알아야 되죠. 그래야 나눠서 정리할 거니까. 자, 일단 하나씩 하나씩 한번 해봅시다. 자, 볼게요. 일단 미분부터 합니다. 요거를 쌤이 잠시 fx라 하면 f'x는 자 미분합니다. 2 루트 2x 플러스 6 하고 송미분해봤자 2죠. 결론적으로 루트 2x 플러스 6 분의 1이에요. 그러면 얘 지금 기울기는요. 임의의 점을 내가 요 점을 t, 이렇게 둔다면 요 점을 t라고 잠시 둡시다. 그러면 얘 기울기, 요 기울기는 얼마 돼? 루트 2t 플러스 6분의 1이죠. 근데 얘는 당연히 기울기가 얼마예요? 얘 기울기. 얘 기울기는 당연히 이거 역수의 부호 반대잖아. 맞아요? 자, 이거 역수의 부호 반대니까 내가 식 적어볼게요. 요 직선 여기 적자. y는 자, 기울기는요. 역수의 부호 반대니까 그냥 마이너스의 루트 2t 플러스 6이에요.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t 정점이죠. 그리고 y 좌표는 루트 2t 플러스 6이죠. 자, 근데 이 직선이 0,0을 지난대요. x의 0, y의 0 둘 다 집어넣습니다. 0은 자, 이거 0이니까 마이너스 t죠. 붙어버리면 t 루트 2t 플러스 6 더하기 루트 2t 플러스 6이죠. 당연히 이거 0 되려고 하면 t값 마이너스 1이죠. 뭐 묶고 정리해도 되겠지만 쌤 t값은 마이너스 1인 거 찾았어요. 그럼 얘가 지금 마이너스 1이래요. 그럼 이 점의 좌표는 얼마냐? 마이너스 1 집어넣어보라고 그래요.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얼마 돼? 루트 4죠. 2입니다. 2. 됐나요? 이렇게 나온다고요. 자, 이제 다 했어. 일단 삼각형 하나 만들어졌네요. 이 삼각형의 넓이는 자동 끝납니다. 이 삼각형의 넓이는 1, 2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넓이는 1 나와요. 맞나요? 두 번째, 요 넓이 계산할게요. 요 넓이. 됐나요? 요 넓이 계산해봅시다. 인테그랄. 어디부터? 마이너스 3부터 마이너스 1까지 누구 적분하는 거야? 루트 2x 플러스 6을 적분하자. 자, 근데 루트 넣으면 치환해서 푸는 게 일반적이죠. 치환합시다. 루트 2x 플러스 6을 잠시 t라고 넣으면 자, 얘는 인테그랄. 여기 마이너스 3 집어넣으면 0 되고요.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4니까 2 됩니다. 맞죠? 그리고 식 바꿔야 되겠죠. 제곱합시다.
2x 플러스 6은 t 제곱이고요. 이거 미분해버리면 2dx는 얼마 돼? 2t dt가 되죠. 맞지? 그럼 dx가 t dt입니다. 그럼 얘가 t dt고 얘는 지금 뭐가 된다? t고 그러면 얘는 t 곱하기 t dt니까 당연히 0부터 2까지 t 제곱 dt가 되고요. 적분하면 3분의 1t 세제곱이죠? 0부터 2까지 25는 얼마 돼요? 3분의 8 됐나요? 그러면 지금 왼쪽에는 요 넓이가 또 3분의 8이었어. 요 넓이 이해되겠죠? 끝났네요. 3분의 8, 3분의 3 두 개 다 하니까 답은 3분의 11. 1번이 답이겠네요. 7번. 자, y는 2의 x제곱 빼기 1이랑 그래프 하나랑 그 다음에 이게 입체로 만들다 보니까 그래프를 약간 돌려놓은 건데 무슨 말인지 이해되겠죠? 일단 LNX는 그래프가 있어요. 요거는 지금 좌표평면이고 얘가 이런 식으로 가고 있다. 요 P라는 점이 X축하고 만나는 점인데 얘는 1콤마형이잖아. 맞죠? 요때 접선을 구하래요. 자, 일단 접선부터 구할게요. 얘 미분하면 얼마 돼야 돼요? 얘 미분하면 X분의 1이죠. 거기 1 집어넣어봤자 기울기는 1이에요. 맞죠? 기울기 1. 그리고 X-1 플러스 0이죠. 그래서 얘는 x-1이라는 직선입니다. 그리고 요 곡선이 하나 있죠. 얘는 문제에서 언급했던 2의 x제곱 빼기 1이에요. 자, 이럴 때 임의의 한 점을 잡아서 이렇게 끄었어. 요 점에서 요 점까지 길이를 구했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뭐 한다? 요러한 정삼각형을 하나 만들고 있다 이거죠. 마찬가지.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요 길이까지니까 2까지라고 구하라 했거든요. 그럼 얘도 뭐 한대요? 이렇게 정삼각형이 되겠죠. 그러니까 요러한 정삼각형이 지금 쭉 넘어갈 거란 말이야. 그 입체 도형의 부피예요. 이해됩니까? 얘들 입체 도형의 부피 구하는 건데 자, 어차피 문제는 이렇게 나와서 복잡한 것 같지만 이미 문제 많이 풀어본 사람들이야. 우리는 알고 있죠. 그러니까 별 내용은 없어요. 얘는 y는 x-1이고 그럼 임의의 점 한 점 t라고 잡아서 요 거리 구하면 되죠. 요 거리 맞죠? 요 점을 t라고 잡으면 요 거리 구하면 돼요. y값에서 y값 뺀 거니까 거리는 어떻게 돼야 돼요? 2의 t제곱 마이너스 1에서 뭐 뺀 거야? 여기 t 집어넣으면 되죠. t-1을 뺀 거예요. 맞나? 그리고 얘가 한 변의 길이니까 요 놈을 뭐해서 이용해서 넓이를 구하면 되죠. 정삼각형은요 4분의 루트 3 곱하기 한 변의 길이 제곱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넓이에요. 이게 SN이란 말이야. 지금 문제에서 언급하는 됩니까? 이해되겠어요? 그래서 이 넓이를 구하고 그거를 어디부터 어디까지 0부터 2까지 적분하라는 거죠. 자, 일단은 정리해볼게요. 얘 1 없어집니다. 맞죠? 그래서 조금만 더 이쁘게 적으면 4분의 루트 3에 얘 제곱합니다. 2의 t 제곱 마이너스 t를 제곱하니까 2의 2t 제곱 마이너스 2t 2의 t 제곱 플러스 t 제곱 이렇게 된다고요. 됐나요? 이거 적분하자. 어디부터 어디까지? 0부터 2까지. 4분의 루트 3은 일단 빼낼게요. 쌤이 상수니까. 자, 2의 2t 제곱 마이너스 2t 2의 t 제곱 플러스 t 제곱에 대한 적분입니다. dt. 자, 적분할게요. 자, 얘는요, 적분하면 얼마 돼요? 적분하면 2분의 1 2의 2t 제곱 되죠. 맞지? 그 다음 얘 적분합시다. 일단 마이너스 2t 2의 t 제곱이니까 부분적분 쓸게요. 얘 미분하면 마이너스 2, 얘는 0. 다음 수는 무조건 0까지 내리는 게 맞죠. 얘 적분하면 얼마 돼요? 2의 t 제곱 또 2의 t 제곱. 그러니까 이렇게 이렇게 정리하면 끝나는 거야. 당연히 뿔마. 얘들 곱하면 얼마 돼요? 마이너스 2t 2의 t 제곱. 그 다음 얘들 곱하면 플러스 2의 2의 t 제곱. 맞죠? 그 다음에 얘 적분하면 플러스 3분의 1의 t 세제곱. 어디부터 어디까지? 0부터 2까지. 자, 정리합니다. 4분의 루트 3. 자, 2부터 집어넣을게요. 2 집어넣으면요 2분의 1 2의 4제곱. 여기 2 집어넣으면요 마이너스 4 2의 제곱이죠. 그 다음 여기 2 집어넣으면 플러스 2 2의 제곱이고요. 여기 2 집어넣으면 플러스 3분의 8로 합니다. 빼기 똑같이 4분의 루트 3에 0 집어넣읍시다. 얘 0 집어넣으면요 1 되니까 2분의 1. 이거 0 집어넣으면요 날라가죠. 0 집어넣으면 플러스 2, 0 집어넣으면 날라가죠. 자, 요거 얘기한 거네.
자, 안에 있는 거 정리하고 끝냅시다. 4분의 루트 3. 자, 이 4제곱은 얘 한 마리밖에 없어요. 그럼 2분의 1, 이 4제곱. 자, 그 다음 2제곱은 얘들 둘이죠. 마이너스 2, 2의 제곱. 그 다음에 숫자는요. 어차피 둘 다 4분의 루트 3이니까 3분의 8 빼기 2 하면 돼요. 3분의 8에서 3분의 2 빼면 얼마 나오죠? 다시 3분의 8에서 3분의 6 빼면 3분의 2 나옵니까? 맞아요? 뭐 이렇게 나오나? 자, 이렇게 되고요. 이러면 아, 쌤 계산 잘못했구나. 미안하다. 이거 2분의 5죠? 미안한 미안. 3분의 8 빼기 2분의 5 하면 6분의 16 빼기 15, 6분의 1로 합니다. 6분의 1. 맞죠? 쌤 이걸 계산 안 했죠, 지금. 자, 이렇게 돼요. 이제 이거 4분의 루트 3 곱하래요. 그럼 얘 곱하면 8분의 루트 3. 맞죠? 쌤 여기 답이 눈에 안 보이, 아, 1번이네요, 어차피. 여기 쌤이 지워져서 보여주려 했는데, 이거 필요 없죠? 요거 정리하면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의 2제곱. 요거 정리하면 24분의 루트 3. 이렇게 나옵니다. 답은 1번이죠, 1번. 되겠나요? 8번. 좌표 평면 위를 움직이는 점 P의 T. 점 P의 시각 T에서의 위치가 나왔어요. 자, 매개 변수 이용했는 거죠. 일단 T가 K에서의 속력이 3이라고 돼 있어. 됐나? 일단 정리부터 합시다. 이거 미분해부터 해보자. 미분해서 속력 구해야 되죠? 미분하면요. 자, X' 이렇게 적을게요. sin T 미분하면 cos T 되고요. 맞죠? 곧 미분합니다. 얘 미분하면 T는 그대로. 그러니까 마이너스 cos T. 그 다음 뒤에 거는요. 플러스. 코사인 미분하면 다시 마이너스 나오니까 플러스 t 사인 t 이렇게 되죠. 그러면 얘는 t 사인 t가 됩니다. 맞죠? 그 다음에 dx dt입니다. 굳이 적는다면. 두 번째 y 프라임은 마이너스 사인 t. 그 다음에 t 미분해버리면 플러스 사인 t. 그 다음에 사인 t 미분해버리면 플러스 t 코사인 t. 따라서 얘는 t 코사인 t가 되네요. 됐나요? 자, 이렇게 나왔어요. 이제 뭐 하라? 속력 구하죠. 속력은요. k 집어넣은 다음에 제곱 제곱 더하고 루트 씌우면 끝납니다. 자, 그러면 얘는 t 제곱 코사인 사인 제곱 묶을게요. 그냥 사인 제곱 t 더하기 코사인 제곱 t. 맞죠? 여기 루트 씌운 거고 여기에 뭐 집어넣으면 t 대신에 k 집어넣으면 3 나온대. 맞나요? 어차피 이거 1인 거 알죠? 맞지? 자, k 집어넣으면요. 루트 k 제곱이 얼마다, 이거? 3이다. 따라서 k 값이 얼마 돼버려요, 이거? 3인 것도 돼버리죠. 맞나요? 그러면 k가 3인 것도 알았어요, 이제. 움직인 거리 구하래요. 움직인 거리는 적분하라는 거죠. 어디부터 어디까지? 1부터 3까지. 뭐를? 요거. 맞나요? 그대로 적을게요. 루트 t 제곱. 그냥 끝났네. 루트 t 제곱. 에? 뭐다? dt다. 정리하면 이거 t죠. 맞지? 2분의 1t 제곱에 대한 적분이네요. 1부터 3까지니까 3 집어넣으면 얼마 돼요? 얼마? 2분의 9. 맞죠? 2분의 1에 9 빼기 1. 답은 4. 이렇게 나오겠죠. 3번이 답이네요.